질문은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으로 다 갖고 계시는 생각일 텐데요. 그러게요. 부모님께 해드린 최고의 효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네네. 생생 식구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선택의 바퀴 돌려주십시오. 어떤 분의 이야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해드린 최고의 효도는 심진화 씨 하루 세 번 전화 드리기. 아,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얘기 아니고요. 제가 저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매일 이제 대학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하루 세 번씩 매일매일 전화를 했어요. 효녀다.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아빠랑 못하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너무 보고 싶고 아빠도 심심해 하시니까 하루에 세 번씩 맨날 전화드려갖고 뭐 지금 김원효 씨 자겠지? 뭐 옛날 그 남자친구 얘기도 아빠한테 다 하고 막 그런 얘기까지 너무 했더니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도 김원효 씨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자주 전화를 드리니까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효도죠. 그래갖고 근데 이게 조금의 단점이 있는 게 이러다가 이제 한 며칠 전화 못 하자 깜빡 일 바빠가지고 그럼 이제 딱 전화하면 어머님이 약간 목소리가 그래! 마음 상하셨어요. 매일 하다가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은 효도 아닌가. 아니, 편하다고 전화하다가 또 이제 너무 편해지면 또 원효 씨 흉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실수로?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집안에 있는 흉은 시댁하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개그맨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하다 보면은 말이 많이 나올 나오니까. 수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둘만 친정 가서도 안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전화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 계실 때는 전화를 자주 못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매일 전화를 한 통씩 드립니다. 계시니까. 문자도 꼭 드리고 맞아요. 아침에 뭐 어떻게 하라 문자 드리는데 사실 전화 매일 하면 할 말이 있을까 싶은데 할 말이 더 많아요. 탁구 치러 갑니까? 오늘은 좀 맞아, 얘. 수영이 좀 돼요. 그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맞아요. 아침에 전화드리고 또 그 다음 전화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애인 거치. 그래서 아내가 좀 고마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곰삶았다는 게 김남은 씨도 전화 자주 드리죠? 저도 전화를 자주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 또 제 딸들. 손녀들의 얼굴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를 닮아서 제 딸들이 애교가 아주 녹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뿌잉뿌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 무슨 소리가? 귀여워.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시청자분들은. 근데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은 이 영상 통화 같은 경우는 그 벨 소리가 달라요. 띠리링 띠리링 굉장히 작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알려드리고 그 상태에서 엄마 노랑 버튼이 아니라 녹색 버튼 눌러야 돼. 이것도 하면은 나중에 연결이 됐는데 처음에 영상 통화를 하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밑에만 보여. 엄마 이거 올리라고. 그럼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요 또. 이거를 맞추는데 한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게 그 손녀들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재민군 아버지는 저런 그 경험을 빨리 하고 싶으신 거예요. 며느리나 아들이나. 그래서 얼마 전에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련보다도 더 예쁜 제 여자친구를 아빠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굉장히 만족해하시던데. 서련보다 어떻게 예쁠 수가 있어요.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야, 진짜 더 예쁜 거 맞아.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효도 한 건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문제는 그 친구 만나면 전화를 안 해. 그 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아니 여자친구랑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왜 해요? 전화를 왜 해요? 아,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에? KBS